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람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애복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였더라. 아멘. 오늘 17장 말씀 1절을 봉독하면서 뭔가 다른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미가는 사사라고 명명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6장 삼손과 함께 사사는 끝이 나고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21장 마지막까지 살펴볼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을 17장부터 21장까지 말하고 있느냐라는 게 오늘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와 왕정시대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로는 누가 세워져요? 사무엘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이 삼손이 지나고 사사가 없다가 사무엘이 세워지고 그리고 왕정시대가 세워지는 것이 어느 때와 비슷한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선지자가 끝이 나고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가 없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와 흡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사기 삼손이 끝나면서 21장까지 다른 사사가 없는 상태로 끝이 났느냐라는 거죠.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앞에는 왕이 있었습니까? 그 앞에도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기 처음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이끌어 들이신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셨던 여호와이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고 그리고 일곱 족속을 내어 쫓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이제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떤 율법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우리 2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주신
그 율례와 법도 그것을 주신 것은 평생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나를 장국해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서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을 말하면서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늘 강론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 설주와 바깥문에 그것을 기록해서 붙여놓게 하라고 해서 그들의 모든 삶의 행함 속에 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늘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들이 어디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될 때에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어디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님은 그들의 왕이 되고자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말을 해요. 분명히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 되어야겠다고 하셨는데도 그들은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타락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시지 않을 때 그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였는가를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이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에 나의 왕은 누구신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은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천국이 내 심령 안에 세워지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 족속들이 다 쫓겨나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기 원하여서 그 족속들을 한 번에 다 내어 쫓지 아니하고 1년에 다 내어 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남겨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다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떻게 그들이 순종하고 행하는가를 보고자 함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민족들을 쫓아낸 것은 그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었다라는 것.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바로 섬기지 아니할 때는 그들이 내어 쫓기기보다는 오히려 그 땅에 더 굳게 남아서 그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와 여호수아 이것들을 지나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게 되었던 것들입니다. 우리 심령에 아직은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습관들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지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가 주로 모신다고 하였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한 왕으로 온전한 주로 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 마음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이 행한 죄와 똑같은 일을 우리도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고 어느 것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잘 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여지지 않았다는 말씀.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고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표징이죠.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주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이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이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히 나와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안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 주님께서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내 눈이 좋은 대로 행한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은 곧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고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행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절로부터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행한 것을 보면 2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께서 미가를 은 천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아들을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어머니에게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 모습을 볼 때 어머니가 가졌던 은 천백을 잃어버렸어요. 미가가 그의 어머니 것을 가졌어요. 이것을 그가 도둑질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어머니의 은 천백을 작은 돈이 아니죠. 은 천백을 그가 취하여서 가졌다는 것은 미가가 그 돈을 탐내어서 취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머니의 돈을 탐내어서 취하였다. 그것은 그가 무엇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돈에 대한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육체의 소욕, 욕심을 따라서 눈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눈이 보는 대로 행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그래 인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금방 그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드리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머니의 입이 그 아들을 저주를 했다가 또 금방 축복을 했다. 자, 이 상황이
주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건 무엇으로 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냐 할 땐 저주를 받는 것이 신명기 28장에 나온 복과 저주. 그래서 너희가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놓을 때 너는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모든 복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했는데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복과 저주를 주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돈을 취하여 가면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놓으면 복을 받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과 저주의 기준이 나에게는 무엇이 되어져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그 입이 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저주와 무엇이 찬송을 할 수 있게 하는 주인이 누구냐라는 개념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진다면 우리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게 되어지지만 우리 심령 속에 만약에 마귀가 주인으로 자정하고 있다면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온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를 말해주고 있고 또 야고보서 4장에는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만 속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가의 어머니가 내린 저주나 축복은 옳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그 법적인 관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그 생명을 사모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절과 4절 말씀을 살펴볼 때 그 어머니는 미가가 준 은 1100 중에서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색에게 주어서 신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신상을 만든다는 거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15절 말씀 우리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고 그렇게 만든 것들은 여호와 앞에 가증하다.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할 때 그 백성들은 응답하여서 아멘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그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 신당이 그의 집에 있고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드라빔은 한 가족의 신을 만들어서 세운 신상입니다. 한 가족의 신으로서 드라빔을 만들어서 세웠다. 이것이 벌써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행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봇도 만들었어요. 예레미야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 신상과 이 드라빔 이런 것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시 한번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4절에서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 때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주님이 분명히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고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만든 것은 거짓 것이고 그것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분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하신 그 하나님은 천지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천지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분. 사람의 생각으로 그분을 만들어서 이렇다 저렇다고 말하실 수 없는 분.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아주 많아요. 그분은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 구약을 보면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해서 지어집니까? 그들이 경험할 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험할 때마다 짓는 이름. 하지만 여호와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낼 때는 한 이름밖에 준 것이 없어요. 여호와, 나는 너의 구원이라는 것. 그분은 자기의 이름을 구원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은 어둠이요,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하는 곳이요, 이 세상에서 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그 일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만날 때마다 자기네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많은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그건 우리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을 부르는 이름이지만 그 모든 것은 단 한 이름 여호와 안에 다 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도 판만하신 무소부세하신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은 사람이 이 세상에 가둘 수도 없고 그 누구도 하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섬기고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폐악, 이 악,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헛것이고 망령된 것이니까 멸망에 처하게 되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사가 없으니까 그들은 결국은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은으로 만든 신상. 시편 12절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여 흙도가니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내가 경험하는 대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이런 식으로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부르고 그 이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단련된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뿐이라는 것은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오직 그 의로 사는 것만이 믿음의 길이요 그분을 주로 모시는 것만이 이스라엘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이와 같이 역사했다, 그 어떤 은사들을 자랑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정말 그들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자정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말씀,
그 말씀이 일곱 번 단련한 은같이 완전한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완전한 진리인데 이 완전한 진리인 십자가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말씀은 싫어서 버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내가 취하여서 내 신상을 만들어버린 내가 복음은 너무나 범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이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고 그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고 그 집이 신당이 지어진 것처럼 우리 심령이 신당이 되어지고 우리 심령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어떤 신상이 만들어져서 그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 헛것처럼 치부해버리고 내가 필요할 땐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내가 염려 걱정할 땐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주여 주여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막연하게 부르고 그리고 여전히 내 의와 내 생각 내 마음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모습 이것이 지금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한 주로 섬기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드라빔을 만들어서 또 에봇을 만들어서 내가 거룩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라고 말하는 이 에봇을 만들었어요. 기드온이 사사기 8장 27절을 보면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을 때 그 성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온전히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까?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까? 내 모든 생각, 내 마음, 이 모든 것이 오직 여호와의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아니면 신당이냐라는 거예요. 신당이 내 안에 세워져 있다면 예수를 믿는 것 같은 모습으로 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이러한 드라빔이나 또는 에봇이나 신상이 세워져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세워진 것들은 저주를 받게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세상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냐고 명철이 한이 없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골로새 2장 3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각종 보화가 가득한 분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자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다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세상에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새 힘을 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제 육의 힘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소년은 아주 건강하고 짱짱하고 힘이 있죠. 팔팔한 게 소년이에요. 근데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다는 거예요. 장정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육의 힘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 그분만이 구원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게 독수리입니다. 다름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곤비하지도 피곤치도 아니하게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와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자여 그리고 곤비치도 피곤치도 아니할 자라는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모양을 갖고 있어요.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세우겠다. 내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신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신상이 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또한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하고 그 다음에 그가 그 은을 아들에게 도로 줍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거룩히 섬긴다고 하고 그래서 주의 종이 되어져서 교회를 잘 이끌어서 주님의 교회로 세운다고 해놓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그거를 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뜻대로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가증한 일이냐라는 거죠. 이 어머니가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더라. 입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멀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하지만 정작 내가 삶에서는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져 있더라. 내 감정이 주인이더라.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이 입으로만 주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여호와가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열심히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고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했어요. 그 400년 암흑시대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지만 그들은 자기네들이 자기 임의대로 행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제사장들에게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열심을 내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외우고 그런 사람들, 지식 많이 가진 사람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입술로만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미가의 어머니가 내가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신명기 23장 23절에 그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서원한 것들은 반드시 언약한 대로 행하여야만 합니다. 그걸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고 그것을 그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저주가 바로 그 어미와 그 아들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엄마가 아들에게 여호와께 은을 주겠다고 하고 여호와께 은을 바치겠다고 아들에게 준 거나 이 아들인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취한 거나 다 뭐예요? 돈을 사랑함입니다. 교회를 자식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도 돈을 사랑함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겉 모양은 믿음에 있는 모양,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을진 모르지만 믿음에서 이미 떠난 자요. 그 마음속에는 이미 우상이 세워진 자요. 세상에서 아무리 칭송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버린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 그 온전한 복음, 그것을 내 안에 은으로 가진 자라면 그 은은 나도 똑같이 그 은이 되기 위해서 풀무불에 단련하는 자가 되어져서 정결하고 순결한 심령이 되어집니다. 내 심령에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아서 다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을 따라 오직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처럼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것도 부지런히 내가 행하고 또한 자식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네 번째로 그가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어요. 제사장은 어떤 자만 세우게 되어져 있어요? 민수기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레위인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맡기게 합니다. 또한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은 그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맡겨서 성막에서 일을 하는 일을 합니다. 고라가 제사장이 되려고 반역을 했다가 그냥 불에 삼키어져 죽음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정해놨느냐, 제사장으로. 바로 한 사람, 하나님이 지명한 한 사람밖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구약에선 아론이죠. 그리고 그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지정한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들,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되어진 자들, 그들이 제사장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론의 자손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는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 레위 지파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또한 아론의 후손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기 아들로
제사장을 자기 임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라고도 하지 않은.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한 죄가 뭐냐면 자기 임으로 에봇을 만들고 자기 임으로 신상을 만들고 자기 임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오늘날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임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계시를 한다 이러면서 세워지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자기네들이 옳다고 말하면서 자기네 임의로 율법을 더 늘리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자기네들은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임의대로 행하였던 것.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오늘날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과연 나는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범람되고 있는 다른 복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로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배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자, 그가 제사장입니다. 잠언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잠언서 4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 살펴 내 발이 항상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 이것뿐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만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하고 우리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십자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예수 십자가만이 있도록 할례받은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늘 내 입에서 무엇이 나가야 돼요? 구부러진 말이 나오지 말라고 한 것처럼 진리의 복음의 말씀만 생명의 말만 하는 자요. 또 내 눈은 바로 곧게 바라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발이 항상 평탄한 길 주님께서 인도한 그 행할 길로만 나아가는 거 예수님이 내 몫에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 봤다 저것 봤다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부르신 그 소망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는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주님 왕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행한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임의로 행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임하셔서 결단코 우리가 임의로 행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단 한 분 섬기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안에 어떤 신상도 세우지 말게 하시고 어떤 드라빔이나 내가 만든 에봇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에봇이요 길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 한 번 우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임의로 제사장을 세운 이러한 내가 임의로 뭔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져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진 자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그 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단 한 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 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받으시고 나타내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임의로 행하는 것이 없도록 예수님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